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인데요. 좀 웃기긴 하지만, 9.11에서 연비 한번 재볼게요. 제가 나름대로 지금 정속 구역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제 보이시죠? 볼게요. 이렇게 못 찍어주세요. 각도 틀어가지고. 갑니다. 아, 지금 미사리 지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하남 스타필드 출발했으니까, 거리는 4.2km, 연비는 좀 환산한 좀 더 해드릴 거고요. 보통은, 지금은 이렇게 가고, 올림픽대로에서는 웬만하면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러 가볼게요. 계속 찍고 있으면 지루하시니까 이제 올림픽대교 만나는 데거든요. 천호대교 정도 지나고 있는데 보이시죠? 13.3km를 달리고 있고 저 나중에 환산해서 보여드릴게요. ACC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잠실대교 지났거든요. 이제 롯데타워 왼쪽에 지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16.4km 정도 달리고 있고요. 소모량은 7.2리터 100km당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나누기 7.2. 7.1 아니야? 아, 7.2요. 예, 7.2요. 13.8. 아, 지금 보니까 연비가 13.8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한남대교까지 왔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7km, 7리터, 100km당 7리터, 7.1리터. 제가 여기서 한남대교를 타고서 나갈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비로 14 정도 되네요. 연비로 뭐, 몇이요? 14. 14.08인데 14? 14? 응. 7.0으로 나누신 거예요? 7.1로 나누신 거예요? 7.1. 7.0으로 다시 한번 나눠주실래요? 마지막에 지금 7.0리터를 기록되기 때문에 14.28. 우리나라식으로 하는 사람은 14.28이라는 연비가 나왔습니다. 7.0 환산하시면 됩니다. 100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연히 노멀 모드였고요. 거의 아까 초반에는 수동으로 운전하고 올림픽대교 부분은 거의 다 ACC로 운전한 것 결과예요. 연비는 차 안 막히는 이런 정속 주행이 가능한 올림픽대에서는 한 14 정도 나온다. 괜찮죠? 스포츠칸 대로도 여기까지 맨 나온다.